Times. 네, 이 정도면 화려함의 끝장판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야. 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디자인의 또 기타가 나왔습니다. 엄청 저기 로고의 보라색이 거의 똑같네요. 이게 뭐 슬로우보이, 네. 느린 남자. 똑같은 색깔이 네, 나네요. 네, 이게 지금 와, 사실 이게 보라색이 진짜... 와, 이렇게까지 화려할 수도 있구나라는 또 그 아이바네즈 그 금보라 금보라 네, 네 맞아요 라리바실리오는 정말 완전 플레인한 퍼플이었잖아요 예. 진짜 순수한 느낌의 퍼플이었는데 얘는 온갖 화려함을 다 때려박은 진짜 유니버스한 퍼플입니다. 저는 좀 어차피 비싸졌는데 금장으로 하죠. 아 했었으면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얘도 또 제2의 금보라 되는 건데. 그렇죠. 금보라 돼. 금보라 2. 그렇죠. 오늘은 은보라. 네. 그 약간 서스테인이 조금 짧겠네요. 약간 금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금장이 아니라. 약간 좀 짧은. 네, 살짝 짧아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펄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화면으로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고 아까 노란 조명을 이제 네, 맞아요. 받으니까. 진짜 무슨 우주 너무 신비로운 네, 느낌이죠. 막 신비로운 느낌. 저쪽에서 앉아서 보는데 야 저걸 겁나서 기타를 건드리지도 못하겠다 싶은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그런 그렇습니다. 디자인 색감입니다. 우리의 그 최신 장비 그 미러볼을 꺼냈어야 되는데 아까. 아 미러볼을 이렇게 했으면 진짜 난리 났을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역대 퍼플류의 기타 중에 가장 화려한 기타. 그래서 뭐 눈이 계속 가요 그냥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이바네즈 이제 금보라에 이어 또 터틀의 네, 은보라까지 또 네.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네. 그 스펙은 똑같아. 네 스펙 근데... 똑같은데 퍼플 스파클릴 이 색상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여기다 꽂고요 사이드. 그렇습니다. 거기 또 사이드 잭이고요. 프론트 잭 아니고. 이게 퍼플을 좀 강조하려고 여기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그 제일 화려했던 색상의 사이드 잭으로 예. 갔잖아요. 그것도 스파클 무슨 맞아. 스파클이었더라 그거? 블루 스파클이 들어. 스파클. 네, 요것도 이제 사이드였고요. 그리고 그거랑 지금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그건 이제 헤드 매칭까지 갔기 네,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쌌어요. 더 이거 헤드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빠졌군요. 조금 빠져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드 매칭에다가 뭐 픽가드 화이트 펄 하고 막 이거 화이트 펄에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예쁠 거예요. 난리 나. 폴더쉘도 괜찮은데 화이트 펄 하면 이제 또 뭔가 화이트 펄에다가 화이트 펄 그 커버까지 하고 여기다가 저 스파클 하고 네, 금장을 했어요. 퍼플 스파클을 이렇게 하고 금장. 그러면 서스테인 훨씬 금보라로 서스테인 길고 시끄러워. 여러분 금장 서스테인 떡밥은 늘 농담입니다. 네, 그 아무런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49만 원으로 스펙 정리가 된 네. 시리얼 넘버 697 클래식 S 험싱싱 모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2+2mm, 12프레트 뒷뜰은 77mm고요. 바디는 엘도 투피스 퍼플 스파클 피니시입니다. 뒤는 더 이뻐.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넥이고요. 오일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죠. 클라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너 41.91mm 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6150 SS 프렛, 그리고 픽업은 넥과 미들에 60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5A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네, 픽가드는 톨터쉘. 이 정도면 외우셨죠? 네, 일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사운드 테스트하네. 네.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는 뭐 너무 해가지고 뭐 제가 하나 좀 그냥 사담입니다만 그 최근에 나왔던 뭐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뭐 브랜드들 중에 뭐 사실 써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있죠? 브랜드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고들이 사실 봤을 때 약간 좀 아 저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이런 그 로고 디자인이나 있는데 터틀 같은 경우가 원래 사실 이 로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이클 터틀이라고 그냥 다 써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 이게 아니었고. 네, 근데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그 팬더의 느낌이 나는. 살짝 이 위에 살짝 튀어나오게.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잘한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로고는 네.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네. 사운드는 대충 들어봅시다. 뭐라고요? 똑바로 쳐. 네, 들어볼게요. 색깔이 소리까지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왠지 좀 좋아 들리지 않습니까? 기분상 네. 뭔가 또 이렇게 더 스파클한 느낌이 더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봐. 또 올 봄 유행 색깔이 또 보라색이래요. 얼마나 그래? 봄 갖고 좋아. 어, 충골증. 아, 잠깐. 아우, 좋다. 이거 다 달콤. 마샬이고요. 네. 좋아요. 괜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마샬로 바꿔볼게요. 마샬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오, 야 이거 오, 보라 보라 하네요. 야 죽인다. 보라색이고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네. 터틀이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녹아. 갈수록 계속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면서 길게 치시는 기타가 많이 없는데 맞아요. 왜냐면 제가 나오는 편은 보통 선생님이 좀 별로 그닥 관심 없는 짧게 치잖아요. 뭐 이거 뭐 좋네요. 하지만 뭐 그냥 마샬 뭐 게인 약간 이러네요. 한데 지금은 약간 풀 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배음이 또 배음, 많아가지고 배음이 장난 아니네요. 막 녹는 것 같아. 막 녹아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퍼플해지고 꽂히셨어요. 자, 이거 그럼 바로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마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링! 뿅! 아우 멋진 시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딱 맞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뭐.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퍼플 레인 치셨잖아요. 네, 퍼플 샤인 드리겠습니다. 퍼플 샤인 하겠습니다. 네, 보라색은 배음이 많다. 이렇게 또 시작했다. 아, 나. 그래서 괜히 길고 보배. 보배. 네. 보라색은 배음이 많다. 네. 보배.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기본으로 했던 그 별명 드리겠습니다. 은보라. 은보라. 네. 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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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아주 보라의 전성시대. 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네. 82점이고요. 네, 네. 은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8, 그래서 총점은 85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 점수는 82.67. 오. 거의 또 83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역시나 디자인 점수가 17, 17, 18로 그렇습니다.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디자인. 와.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뭐 저희가 가장 디자인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게 블루 스파클 리트로였는데요. 이거는 16, 18, 18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보다는 이게 디자인이 네, 좀 더 마음에 드셨던 거고, 저는 그게 좀 더 예뻤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은총 씨는 둘 다 똑같이 네, 점수가 네. 나와서 결국에는 이 점수가 디자인 점수 합산은 똑같아요. 17, 네. 17, 18, 16, 18, 18.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그날의 디자인 대장들이 하나씩 있네요. 아, 지난 시간에 네, 네. 그거였고 이번에는 이겁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도 디자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왜냐면 또 헤드 매칭과 화이트 펄피카드에서 오는 그 또, 멋스러움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니트로와 그 다음 시간에 펄앤블루 이게 뭐 진짜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개 따로 하면서 이
디자인도 바로 여기서 네. 놓고 네네. 비교 한번 해드리고 색감 차이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